어느새 우리가 햄버거에 양상추 빠진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양상추 가격이 진짠가요? 3배가 비싸졌다고요? 네, 지금 햄버거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햄버거 먹다가도 이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좀 필요한데 그쵸. 그걸 이제 느끼한 못 패티를 잡아주는 건 느끼다. 양상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패티의 그런 느끼함도 잡아주고 어쨌든 이게 양상추 대란이 일어서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산물 종합 유통 서비스 여기에 이제 따르면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면은 양상추 가격이 그동안 얼마나 급하게 올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이게 이제 도매 기준입니다. 1kg에 1,307원이 열흘 만에 4,000원으로 뛴 거군요. 엄청 많이 뛴 거잖아요. 이게 도매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왜 가격이 올랐냐 보면 이제 이상 기온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좀 이상했잖아요. 가을 장마도 있었고 맞아요. 10월인데도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 그렇죠. 때일은 한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도 대파 있었고. 가격 급파가 됐잖아요. 지금 계속 뭐 농산물 쪽파, 가격이 대파, 움직였어요. 양파, 양상추 단지 맞아요.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양상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특성상 이제 서늘한 기후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가 봄, 가을인데 가을만 따지고 보면은 8월에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심기라고 배웠죠. 그래서 정식으로 심고 10월 말에 이거를 이제 수확하는 부분인데 가을 장마 때문에 병해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채소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물음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물러서 썩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상추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타격을 햄버거 가게나 샌드위치 가게 대표적으로 어디겠습니까? 맥도날드나 이제 서브웨이 이쪽이겠죠. 그렇겠네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지 문구를 좀 따왔습니다. 이걸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햄버거 샐러드 제품에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거나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양상추를 포함한 제품을 구매하면 대신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브웨이도 역시 샐러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했습니다. 또 샌드위치에 제공하는 양상추도 정량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업체가 여기저기서 상품 판매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가 급등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이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도 섹터 좀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우리? 뭐 식용유, 밀가루, 설탕, 그리고 햄, 이걸 생활 필수식이라고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과일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 신선식품인데 안 오른 게 없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장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 보기가 혼난다. 물가가 맞아요. 올라서 현기증까지 나신다. 이런 계속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걸 결국 바로 못살 수가 짓는 없어요. 이렇게 서민들의 또 아픔인데 그러니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런 내용을 이제 조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올해 3분기, 3분기는 이제 7, 8, 9월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오른 그 10개 품목 중에 9개가요. 이 공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식용유, 햄, 음료 등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이제 6개.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원재료 수입을 하는 곳, 여기가 참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가격 상승폭도 심상치 않은 게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햄과 식용유 가격은 11%나 올랐고요. 2분기와 비교해서 케첩, 라면, 참기름이 많게는 4%대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압박은 고스란히 이게 음식료 업계가 이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8월 또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맥도날드 교촌치킨 또 맛있게 드신 분들 계신데 감자튀김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품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같은 맥락 에서 감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과일 이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항상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 상승의 원인 뭐 아시겠지만 해상 물류 운임 때문인 거죠. 물류 대란 때문에 운임 올라가는 거고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거고. 뭐 어떤 일부 기업은
이런 또 소비자들 신뢰를 잃을 수가 없어서 뭐 비싼 항공적으로 또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임이 치솟게 되고 생필품 물가가 오르면서 결국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결국 이제 밥상 물가에 기름을 확 부은 것은 꼬인 바닷길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발틱 운임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왔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원자재, 그러니까 석탄하고 철광석이에요. 그리고 네. 또 곡물을 운반하는 큰 배, 벌크선, 네. 그 시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걸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드리면 제일 크게 지금 4,410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이건 이제 현지 시간 22일 기준 이 포인트이고 52주 시간으로 좀 펼쳐보면 그 박스를 빨간색 박스를 하나 해냈거든요. 그거를 이제 52주 기간으로 본 건데 10월 7일이 최고가 5,650포인트였고 지난해 11월 최저가가 1,11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연저점 대비해서 현재 5배가 넘게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고요. 문제는 이제 해상운임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일단 올라버린 식품 가격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 설명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이제 들여오는 식품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는 대응한다고 해서 대응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물류 차질 변수는 기업 위치에서는 불가항력이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이 결국 우리가 직접 이제 쓰는 소비자 물가 그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해서 지난 4월 이후 9월까지 이 반년 동안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저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3%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쪽에서는 물가 상승률 3%까지는 막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게 9년 8개월 만에 3%를 찍게 되는 현실 아닌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출 기업의 대표들의 인터뷰를 해보면요. 가장 큰 걱정이 일어나서부터 뭐냐면 컨테이너가 뜰 건지 안 뜰 건지를 가장 많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서 어지간히 힘들고 마면 되는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추세는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은요. 수급 자체가 끊기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식품사가 최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해 주다시피 원래 이제 배를 이동 수단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5배에서 6배 더 비싼 비행기를 띄우면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식품 특성상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 저하, 생산 차질, 신뢰가 한번 깨지면 거기에서 이제 이탈되거든요, 고객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곡물 원자재를 받는 공급처, 현지 업체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기존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에서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처가 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는 현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한예로 이제 육류 수입 업체가 돼지고기를 실은 이 컨테이너선이 LA 항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55일인데 54일째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만 더 넘겼으면 모든 돼지고기는 폐기 처분. 그래서 수억 원을 잃게 됐었는데 아주 그냥 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속된 말로. 네. 예,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쫄깃쫄깃해, 예, 쫄깃쫄깃.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참 어렵다 업계가 이런 부분 좀 강조해 드립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우리 시장에서는 투심은 또 이런 상황에 수혜주 찾기에 또 아주 골돌하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 역시 원가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관건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판가에 이게 전이가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익 개선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음식료주에서 이제 원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국제 곡물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역시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현 구간에서 이 곡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재료 수입 비중이 이 높아서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농심이 라면 가격 올렸습니다. 네. 예, 평균 한 6.8% 올랐고 그리고 오뚜기 진라면 이 주요 라면 가격을 11% 이상 올렸습니다. 원재료비도 부담되고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일부 소비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요 저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좀 다소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음식료 업종 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타 업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타 섹터들에 비해서 그래도 가격 매력은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지금 성장주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당장은 뭐 주목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원만하게 저가 매수 유입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